안녕하세요. 호리온TV의 박주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 꿀팁으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아이언샷을 좀 더 다운블로우로 클린하게 칠 수 있을까 하는 도움을 주는 드릴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바로 이 수건입니다. 자, 이 수건은 뭐 집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연습장에서도 뭐 쉽게 보일 수 있는 물건인데요. 크기는 작거나 크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제 볼을 놔두고 그럼 처음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주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먼저 조금 더 충분한 간격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볼을 빼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언샷을 다운블로우식으로 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캐스팅 동작 때문이죠. 손목이 이렇게 과하게 미리 풀리면서 우리가 볼보다 앞땅을 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되는데 일찍 풀리시면서 이렇게 뒷땅을 치시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 일찍 풀리게 되신다면 이 수건을 이렇게 맞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오비가 났네요. 자, 마찬가지로 수건을 깔아주시고 우선은 처음에는 좀 볼을 치지 마시고 빈 스윙을 좀 몇 번 해보세요. 볼이 여기 있다고 가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볼 쪽을 스친다는 느낌으로 우선 빈 스윙을 몇 번 해보실게요. 느낌을 우선 아셔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되셨으면 볼을 놔둬주시고요. 수건을 맞추지 않으시려면 체중 이동이 됐다는 전제하에 양손이 클럽 헤드보다 이렇게 리드가 되신 상태가 돼주셔야 다운블로우식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일찍 이렇게 풀리는 동작이 아닌 좀 더 수건을 피해서 가져오는 동작으로 치시게 된다면 좀 더 아이언샷을 다운블로우식으로 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드릴과 함께 옷걸이 드릴도 함께 연습을 해주신다면 더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호리온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